싫다고 했으면 싫은 거죠. 좋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싫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비동의 가늠죄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어요.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때렸거나 협박했다는 게 증명돼야만 강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원인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이라는 거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늘 웃고 있는 쿼카로 할래요.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 사는 쿼카는 워낙 사람을 잘 따라서 얘랑 셀카 찍는 게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 얘네랑 셀카 찍을 때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주면 안 됩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쿼카가 멸종 위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웃는 얼굴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실수 없어질 거예요. 카톡이 전송 취소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진작에 도입했으면 이런 실수도 없었을 텐데 왜 지금 시작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하자는 철학 때문에 일부러 안 했던 거래요. 왜 현실에서는 한 번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카톡 메시지도 그래야 한다 라는 거였는데 경쟁 업체들이 이미 취소 기능을 도입했고 유저들도 계속 요구하니까 더 이상 철학만 고집할 순 없었나 봐요. 이제는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단, 꼭 일이 사라지기 전에 후다닥 취소해야 돼요. 읽으면 끝이라면. 나이키, just do it! 올해로 나온 지 30년 됐습니다. 나이키가 선택한 이번 모델은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을 포함한 인종차별적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이후 다른 선수들도 무릎을 꿇거나 팔짱을 끼면서 함께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었죠. To say,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그런 상황에서 나이키가 캐퍼닉을 홍보대사로 선택한 거예요.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 반발했죠. 나이키 제품을 자르고 태우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키의 선택이 끔찍한 메시지라고 인터뷰했어요. 하지만 나이키가 이걸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나이키 고객들이 대부분 젊고 흑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 큰 이득이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다니 정말 just do it이네요. 근데 태울 거면 놔주지. 나 240인데.